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에밀리아 이야기, 수풀을 남기는 수도사들의 못된 위선을 폭로한 덕망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후작 부인이 참으로 당당한 태도로 프랑스 왕을 부드럽게 훈계한 이야기는 모두를 매우 기쁘게 해서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안메타 옆에 앉아있던 에밀리아가 여왕의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웃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속담대로 나는 어느 속세에 덕망 높은 사람이 욕심 많은 수도사를 골탕 먹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친애하는 여러분, 그리 먼 옛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에 이교도를 심판하는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남들로부터 그리스도교의 거룩한 신앙자라는 평판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었습니다만 누구나 그렇듯 신앙이 부족한 사람보다 지갑이 두툼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더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다가 우연히 지혜보다 돈이 더 많은 호인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포도주를 넘어셔 자기 집에는 매우 좋은 포도주가 있다고 저도 모르게 짓거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그 종교 신문관인 수도사의 귀에 들어갔는데 전부터 그 사람의 소유지가 넓고 돈도 많이 비축해 두었다는 소문을 들어 권력을 앞세워 중대한 고발 사안이라고 일렀습니다. 물론 신문할 때는 종교심의 결여 따위는 언급하지 말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자기 손에 담뿍 돈이 굴러들어오도록 신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소에 호출하여 먼저 그대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따지자 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신성하기 이를 데 없는 신문관이자 성 조반니 보카도로의 숭배자인 그 수도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님을 술꾼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냐? 그리고 마치 친칠리오네 같은 모주꾼이나 그대들 무리들이 드나드는 술집의 주정꾼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냐? 지금 그대는 천한 술안주사마 그와 같은 말을 경솔히 짓걸리고 있지만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한다면 화형에 처해야 마땅하단 말이다.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그가 마치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는 퇴락주의자이기라도 한 것처럼 마구 협박을 늘어놓았습니다. 금방 겁에 질려버린 그 호인은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고 여러 수단을 쓰면서 조반니 보카도로의 금화를 산더미처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은 욕심 많은 성직자들 사이에 흑사병처럼 퍼져있는 악질 탐욕병, 특히 돈을 크게 만진 적이 없는 낮은 신분의 수도사들에게는 매우 큰 효험이 있는 약이었습니다. 이 미약은 다른 많은 미덕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달리 비할 데가 없어 갈레노스의 의학서에는 씌어있지 않지만 그 효험 덕분에 화형은 십자가 처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옛날 십자군이 바다를 건너 원정할 때 깃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깃발의 검은 바탕에 노란 십자가를 꿰매 달았듯이 그 호인은 등에 십자가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돈은 받았으니 며칠 동안 그를 자기 집에 묵게 하며 죄의 보속으로 아침에는 산타크로체 성당의 미사에 참례하며 식사 때는 자기 앞에 인사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호인은 수도사의 말대로 실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미사를 드리고 있다. 그대들 하나에 대해 백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라는 복음의 말이 복창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머릿속에 잘 간직해 두었고 하라는 대로 식사 시간에 신문관 앞에 나가니 신문관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관이 그에게 오늘 아침 미사는 드렸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곧 네, 수사님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미사 드릴 때 무언가 의문으로 여겼다든지 묻고 싶다고 생각한 일은 없는가? 신문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미사에 관해서는 그다지 의문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두 진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수사님이나 다른 수사님들에 대해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님들이 저 세상에 가시면 매우 비참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대가 우리에게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니 그것은 어떤 말을 듣고서였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수사님, 그것은 복음서에 있는 그대들 하나에 대해 백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말이 그대로 하여금 동정을 일으키게 했는가? 네, 수사님, 그럼 사실을 말씀드리지요.
나는 여기 온 뒤로 날마다 수프가 때로는 한 솥 내지 두 솥씩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 많아서 남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세상에 가시면 하나에 대해 백을 받으시게 될 테니 여러분은 수프의 바다에 빠져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신문관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수도사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신문관은 자기들의 위선 행위를 비꼰다고 느꼈으므로 그만 당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행위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더라면 다시 그 호인을 재판에 회부했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언사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수도사들의 비속함도 골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이제 여기 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의 데카메론은 첫째 날 에밀리아 이야기, 수프를 남기는 수도사들의 못된 위선을 폭로한 덕망 있는 사람 이야기였습니다.